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지난 1월 경북 상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이 지역에서 지난달 29일 규모 1.8의 지진 이후 최근 9일 동안 53차례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 2 미만의 미소 지진은 해마다 1000회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집중된 건 드물다는 것이 기상청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대규모 단층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원래 바다였던 간척지이지만 진원이 지하 20km로 깊어 간척공사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상청은 해남군과 협의해 해당 지점에 추가로 임시 관측소를 설치해 지진 발생 추이와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